가시죠. 구지은님, 남친이 너무 외향적이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친구들 자켓을 받아 걸어주고. 아유, 오지랖이다, 오지랖이야. 의자도 빼주고요. 아유. 한 번은요, 밑반찬도 제 친구 밥숟갈 위에 얹어줬다고? 어머, 어머. 처음에는요, 너무 싹싹하고 매너 있어 좋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 누가 여친인지 구분도 안 되게 저랑 제 친구에게 똑같이 대하는 어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요. 그 이후로 싸우는 것도 여러 번입니다. 어, 그래? 나는 이거 문자 읽으면서도 아... 열받았는데. 아니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너 있게 하고 정작 저는 우리 지은님한테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대하는지도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똑같이 대한대요. 친구한테도 내 거 위에다가 반찬 아... 올려주면 내 친구한테도 올려주고. 어, 이거는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어, 난 싫을 것 같아. 얘기해야지. 어, 어, 내가 싫다라는 거를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매너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좀 서비스직 하시는 건가? 어, 이렇게 뭐 호텔에서 이렇게 어.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원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야, 근데 이거는요,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상대방한테. 왜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런 거 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그 시야를 아무데나 싸고서 네. 한참 있다 뭐라 그러면 아,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마음처럼. 얘가 말 빙빙 돌리고 화만 내면은 얘가 왜 그러지? 못 알아들어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어. 그래 뭐 너 질투 나니 뭐 이런 얘기하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싫은 거는 왜 싫은지를 정확하게 어. 얘기를 하면 아마 남자친구가 행동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밥 숟갈 위에? 아 뭐야? 야 나도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없다. 어? 나도 이런 거 위에 누가 나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해주지 뭐 엄마가 그러니까, 해고 누가 해줘. 이거 누가 해줘. 세상에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대단한 분이네요.